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욕망하는 그 대상이 꿈이고. 와 진짜 정말 너무 명확한 작품이야. 가질 수 없는 것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 죽어간다는 게 삶이구나. 도대체 뭐지 이게? 내가 오늘 뭘 번역했는지 어떤 여자가 갑자기 화장실 가봐요. 갑자기 신발 그 신발 하더니 갑자기 발을 들어 내 발을. 그래서 이 밑창이 따르는 곳으로 자기가 갈 거래. 그래서 너를 따라가겠다고 해. 이렇게 요약을 진짜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진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정말 가득하거든요. 그 부조리한 장면들. 저는 YN이라는 이 에스더 리 작가의 소설을 번역한 최류애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참 읽으세요? YN이라고 읽으세요? Y/N이라고 읽으세요? YN이라고. 아, 그냥 YN으로 읽는 거예요? 네. 아, 너무 기니까 Y/N. Y/N 읽으시나요? 예. 네. 왜냐면 저는 슬래시가 너무 중요했어요. 어떻게 읽었어요? 저는 사실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었던 아, 그렇구나. 것 같아요. 너의 네임이겠거니. 아. 네. 그냥 그래, 너의 이름이고 아. 내 이름도 한번 대입해보고 아. 예를 들어서 후반부에 무릎 뒤에 관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무릎 뒤도 좀 봐보고 그러니까 예스와 노인 거예요. 긍정과 부정이기도 하고 초월과 실제이기도 하고요. 이 세 개가 어떤 이 이분법적인 상징체계 안에서 이 슬러시 하나로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보면 예, 존재, 그러니까 실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유어네임이 되었을 때 저희에게 오히려 거꾸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잠깐만 이게 유어네임이 된다고?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서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으로서 빈자리잖아요. 말하자면 거기서 오는 이 어떻게 보면 작가의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치관이 좀 신선했어요. 유어네임이라는 장르가 실제로 있대요. 실제로 그렇게 본인 이름을 너토로 비워두는 주어를 비워두는 식의 팬픽이 있다. 장르로서의 팬픽은 사실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팬픽을 계속 재정의하게 되는 측면도 있어요. 이 작품을 제가 그냥 느낀 팬픽은 잘 알지도 못한 어떤 대상에 대한 욕망으로 계속 추동하는 장르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신기하잖아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본질적으로 그게 아닌 장르도 있나? 문학 장르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의 대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쓰지 않는 글이 있나? 문학이 있나? 소설은 저는 욕망의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욕망들이 이 세상에 있고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애착하고 동일시를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글은 전혀 다른 것들을 펼쳐 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되게 열어주는 문이 달라가지고 K-POP이라는 어떤 껍데기를 쓰고 있는 무언가네? 그래서 사실 K-POP이라는 되게 아주 동시대적인 큰 키워드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엄청난 내면의 이야기와 되게 비장한 어조로 진행되는 영혼의 이야기, 감정과 욕망의 이야기에 훨씬 더 가깝겠구나. 뭔가 이 사람을 엄청 원하면서 너무 알고 싶으면서 또 전혀 모르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은데 사실 너무 만나기 싫고 이것이 결국 욕망의 본질이라면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또 팬픽이고 직접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하지만 그 대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녀는 절대로 그것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그렇기에 그것을 사랑한다. 그녀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면 그녀는 죽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처음 딱 읽었을 때 도대체 무슨 모순적인 문장인가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그려봤어요. 가질 수 없는 것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 죽어간다는 게 삶이구나. 아, 이 엄청난 욕망의 반증법이 계속 맞아요. 계속 되는구나. 이 무와 영원을 향한 갈망과 다시 무와 공허와 이 그리움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서로를 부정시키면서 작동해 가고 있다. 이것이 욕망의 본질이구나. 모순을 결국은 너무나 계속 인식하면서 쓰는 작가의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이 소사의 필자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번역한 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 얘기야. 이렇게 한 줄평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화자가 아주 유일무이하고 가장 기이한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 화자의 자의식이 드러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평화스럽고 얼마나 정말 막 질이 멸렬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까지도 너무 보여주는 그래서 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조화롭고 아름답고 합일되는 사랑에 우리가 그걸 자꾸 보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결코 절대 연결될 수 없음을 아는 채로 쓰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사람이다. 발렌트에게 있어서는 욕망이 사랑과 그닥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욕망하는 두 대상이 꿈꿈? 와 진짜 정말 너무 정확한 작품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그리워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도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현재와 미래,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문의 대사도 있고 이렇게 과거가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떤 것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츄어리에 있는 인물들도 그렇잖아요. 기억을 그냥 과거에서 소환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게 그냥 지금에 있는 사람들을 왜 넣었을까? 그런 것도 엄청 생각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그대로 흐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인식하면서 쓴 작품이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게 그냥 다 이렇게 짜부된 느낌으로 다 같이 있다. 다 같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후반부에 그 오를 다시 만나게 되는 부분에서 나 다른 데 갔다 왔어. 라고 말하는데 나도 다른 데 갔었는데 다른 데라는 게 엄청 넓은 곳이구나. 이런 거 되게 생경하게 깨닫고 흐름 없는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 작가가 생각하는 영원이라는 대도 향의사학적인 개념이랑도 다 연결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무시간성하고 연결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고 선형적인 어떤 시간이 아니고 중첩되어 있거나 분절되어 있는 시간 시차로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또 만드는 공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밖에는 드러날 수 없는 누구나 뭐 그렇겠지만 어떤 안에 공허함을 가진 동그란 구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몇 분, 그 공허함이 있는 분들 몇 분과 함께 읽는 자리를 좀 같이 가져보시면 어떨까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혼자 읽어서 되게 좋은 책도 있지만 같이 읽어서 좋은 책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저는 같이 읽어서 서로의 공허를 좀 들여다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뭐 어떤 결론이나 어딘가에 가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경험 자체가 목적인 책이기도 하니까요. 네, 읽어주시고 이야기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